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인성을 갖춘 다음 세대, 획일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미래 자원이죠. 기독교 세계관 아래 전인격적 신앙과 자기 주도 학습을 만들어 나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주지역교회연합으로 설립된 제주나무와 숲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15살 8학년들의 미술 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봅니다. 남아서 학교는 제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 연합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개성의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2년 전 제주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함께하며 제주 선교 교육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한 제주 나무와 숲 학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일 뿐 아니라 평일의 학교 생활에서도 배워가는 것을 중점으로 전인격적인 신앙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냥 기존 학교랑은 되게 다르고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아침 시간마다 큐티도 하고 뭐 예배 시간도 있고 기도드릴 때 살짝 하나님이 좀 가까이 온 느낌이에요. 또한 선생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기초로 아이들은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춘 학습 일정을 각각 세워갈 수 있습니다. 공부에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었는데 되게 여기서는 되게 여기까지 괜찮겠어? 하고 되게 물어봐주고 많이 이제 생각해주시는 게 느껴져서 특히 학생 스스로가 먼저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답을 찾는 학습자 개설 수업과 직업군 멘토 찾기와 같은 자기주도 프로젝트 수업은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나무와 숲 학교의 특별한 교육 과정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지를 수업 중에 같이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로 좀 기여하고 약간 이런 좀 선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하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저희 나무와 숲 학생들은 진짜 다들 착하고 진짜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과 서로를 존중하는 아이들이 매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숲, 제주 나무와 숲 학교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 생명 나무들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